한국교원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정시 가군으로 총 237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의 미충원 또는 초과 충원에 따라 정시 모집의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2015학년도 정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 방법을 매우 간소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제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등의 다른 평가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정시 모집 제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은 영역별 100분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후에 모집 단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성적을 반영합니다. 교육학, 유아,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교육과 지원자는 국어 B형을 응시했을 경우 국어비 100분위 점수에 10%의 가산점을 받고 초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수학 B형을 응시했을 경우 수학 B 100분위 점수에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국어교육과 지원자는 반드시 국어 B형을 응시하여야 하며 수학교육과 지원자는 반드시 수학 B형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국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는 B형 응시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음악교육과는 국어 B형, 수학 B형에, 체육교육과는 수학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미술교육과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에 있어 학과별로 영역별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희망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가중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선발된 3배수의 학생들은 제2단계 면접 전형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미술교육과 실기전형,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면접과 함께 실기고사에도 응시하여야 합니다.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수험생은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실기고사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21개 학과와 미술교육과 비실기 전형은 제1단계 수능 성적 90%와 제2단계 면접 점수 10%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미술교육과 실기 전형과 체육교육과는 제1단계 수능 성적 60%와 제2단계 실기고사 성적 30%, 면접 10%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며 음악교육과는 제1단계 수능 성적 65%와 제2단계 실기고사 성적 30%, 면접 5%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2단계 전형에서는 면접고사가 실시됩니다. 면접은 제2단계 전형일인 1월 5일에 학과별 지정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교직 적인성 출제 문항 및 학과별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2, 3인의 다수 평가자에 의해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항목들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면접고사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면접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안내입니다.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21개 학과는 4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제4대학, 음악, 미술,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의 정원외 특별전형인 농어촌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시모집에서 해당 전형별로 그 미충원 인원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식은
정시모집 일반 전형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